자,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학교 천일문 문법 챕터 3 목적어에서 마지막 파트 전치사의 뒷자리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적어 볼게요. 그냥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게 편하잖아,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야. 이게 기본 원칙인데, 대명사도 쓸 수는 있었던 거고, 명사구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도 올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문법상, 이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이라고 써있는 이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야 라고 부르는 것뿐인 거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네 가지가 올수 있다 라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명사구가 뭐냐라는 거잖아. 동명사구 가능하죠. 근데 누구나 안 된다고? 후부정사구 중에서 명사적 용법이나 일적. 그 아이는 안 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절도 종류가 있죠. 우리가 배운 거뭐 엄청 많잖아. 어떤 게 있어? 명사 접속사, 뭐뭐라는 것, 생략 가능하다 하면 대표적인 게 대절이라고 배우죠, 얘들아. 되게 재밌는 게, 대절이 안 돼. 대절이 안 돼.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의문사절 이제 배우는 거 있죠? 가능하고요. 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아이 가능한데요. 누군 또안 될까? if는 또안 돼. 됐어요. 요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whether랑 if는 분명 동의어인데, 희한하게 if는 안 되고, whether만 된다. 전치사의 뒷자리에 이런 것들이 올수 있구나라는 거죠. 뭔 소리냐면, 앞으로 누가 많이 나오겠니?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가장 많이 나오겠지. 이넷 중에 명사절이 나오겠고, 간접의문이나 whether절이 앞으로 나오는 전치사 뒷자리가 복잡한 형태를 배우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명사절이라고 그러면 얘들아, 절이 뭐야, 영어에서? 말 그대로 동사가 있다 이거지. 문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쫙쫙 길어진 걸 배울 거예요. 예문으로 살펴보죠. 무슨 소린지. 자, 195번 예문 보세요. The future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 라고 써있죠. 미래가 뭐뭐에 달려 있다. 일형식 동사인 거예요. 왜? 우린 depends on이라고 같이 외우지. 동사에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자동사니까 일형식이다. 이 얘기야. 이렇게 뽑혀 나가는 거지. 전치사에서부터 어디까지? 딱 잡아서, 명사절이네. 이렇게 된 거죠. 전치사에다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오고 뽑혀 나가는 거야. 이큰 전치사구는. 됐어요. 이 명사절. 얘들아, 누가 들어왔는지, 종류를, 간접의문문인지, whether인지 살펴보려고 탁 봤더니, what we do in the present.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하는지, 이거죠. in the present, 현재, 무엇을, 의문사의 뜻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얘는 간접의문문이겠죠. 종류를 써본다면, 의, 주, 동. 의, 주, 동. 바로 그 유명한 명사절 중에서 간접의문문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195번을 보고 누군가 너희에게 얘들아 이 문장 몇 형식이니? 하면 일형식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본동사는 디펜드니까. 이해됐어요. 194번 볼게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수고 알죠? Be afraid of. 이거 수고로 외웠었죠. 이렇게 하면 뭐뭐를 두려워하다라고 외우는 거란 말이야.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라고 이세 단어 분명 외웠을 거야. 근데 솔직히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형식 동사고 얘가 형용사니까 보어고 얘는 전치사잖아. 결론적으로는 전치사 뒤에 무언가 오긴 와야 돼. Growing slowly 하면 얘들아 이건 당연히 동명사구가 온 거였겠죠. 이렇게 묶이는 거야. 전치사부터 동명사구까지 뿅. 그러면 느리게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뭘 두려워해야 된대? Be afraid 명령문이죠. Be afraid of. 덩어리 보이셨어요? 이렇게 세 덩어리 맞죠? 오직 뭘 두려워하래요? 전치사부터 끝에까지. 뿅. 됐죠? Standing still. 이라고 써있네. 동명사구.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표입니다. 근데, 얘들아, stand가 우리가 아는 뜻으로는요, 원래 몇 형식인 거지, 얘들아? Stand up. 이니까 이거 일형식이지. 서 있다.
근데 여기서는 몇 형식짜리가 나왔어요? 보이세요? Stand still이라고 써있어. Still의 뜻이 뭐지? 정지한, 멈춰있는 이란 뜻인 거지. 이거 몇 형식으로 쓴 거야? 이 형식의 보어로 쓴 거야. 써볼게요. 정지한, 멈춰있는 이라는 말은 형용사죠. 정지한 채를 유지하다. 이렇게 쓰인 거야. Keep의 느낌으로 쓰인 거야. Keep still. 됐어요. 어쨌든 멈춰있는 상태 유지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 야, 너 느리게 성장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어쨌든 성장하긴 하잖아. 라는 문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하나는 얘기 안한게 있어. 아까 전에 전치사비의 명사절이면 대절, 입절은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두 개만 돼 라고 얘기했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죠. 여기 표시 넣어볼게요. 자, 대절은 절대로 안 되는데 이거는 돼. 이거 그냥 수거야, 수거.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요게 누군가의 시험범위에 있었어. 본문에 있었던 부분이야. 뭐뭐라는 이유로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 네, except that. 뭐뭐 이외에는 이렇게 두 가지. 얘네는 뭐가 된다고? 대절이 올수 있다고. 대절이라는 말이 뭐지? 주어 동사라는 거지. In that 더하기 주어 동사라는 거야. Except that 더하기 주어 동사라는 거야. 이렇게 통으로 같이 알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 In that 주동. Except that 주동. 얘는 대절 가능.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익숙해지면 알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해봐야지 알겠죠. 세 문장 잡혀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구조 분석을 해보세요. 선생님 원하는 건 동사를 찾는 거야. 자, 같이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Be certain. 분명히 해라. 확실히 해라. 라는 명령문 맞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요렇게 하면 수고해야 돼. 부모를 확실히 하다, 분명히 하다. 근데 명령문이니까, 뭐뭐 해라로 해석을 하시겠죠? 뭐뭐 해라. 그러면 너의 결정을 확실히 해라. 이거겠죠? Regardless of. 얘가 한 단어야, 얘들아. 두 단어 아니야, 우리 눈에는. 영어 하는 사람들 눈엔 이게 한 단어야. 전치사죠? 뭐뭐에도 상관없이. 뭐뭐에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Whether, 이제 전치사 뒤니까, 뭔가 명사 성분이 들어올 텐데, 잘 봤더니,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접주동이니까, 명접이겠죠. 석쇠를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치사 뒤에 뭐가 왔다? 명사절이 들어왔다라는 거 맞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것이 small, 작던지, significant, 크던지야. 그러니까 중요하던지에 상관없이 니 결정을 분명히 확실히 해라는 거죠. 자, 202번 같이 해볼게요. A repetitive schedule. 얘들아, repetitive는요, 우리가 얘 형용사를 딱 쳐다봤을 때 동사로 repeat이 떠올라야 돼요. repeat, 반복하다인 거죠. 됐어? repetitive 하면 반복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반복적인 schedule, 이게 명사겠죠. 형용사는 명사의 꿈이니까. 됐어? 자, 회개하세요, 남자들은. 반복적인 스케줄이 줍니다. 우리에게, IO에게, a sense of security, 안정감. 이게 한 단어겠죠. 안정의 감각. 즉, 안정감을 줍니다. 이 얘기겠죠. 안정감을 줍니다. 하고 나서 in that이 들어왔어, 얘들아. 이게 뭐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뭐 어떤 점에서? 정확한 어법으로는 전치사 뒤에 대절 잡혀서 이렇게 잡겠지만 나는 그냥 이거 접속사 한 덩어리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라는 점에서? 주동. 우리가 안다는 점에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목적어 자리인 거죠. SVO. 맞아요. 뭐뭐를 안다. 근데 여기 보시면 what이 또 잡혀 있죠. 됐어?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보였죠. 의주동으로 가는 거야.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죠. 의주동. 됐어요. 써보죠. 무엇이 다음에 올지 안다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일정 스케줄은요, 안정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맞는 소리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아침에 7시 일어나 썼어. 늘 그러면 내일도 왠지 7시겠지라고 안정감을 가진다는 거야. 네, 다음 가보자. 아, 나 배우고 있었음. 음식이 어땠다고요? Awesome. 굉장한. 이런 형용사죠. 굉장한, 멋진. 뭐 이런 뜻이야. 좋은 뜻이죠. 음식이 되게 좋았는데, 익사. 이거 원래 전치사잖아, 그지? 그리고 대절이 잡힌단 말이야. 전치사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뽑히잖아.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익사뜻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외워. 익사뜻 주동이라고 같이 외우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하트웨이, 얘들아 하트를 보시면요,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하트를 보시면 이건 참고지. 그러니까 하드투는 누구 동사 원형 쓰는데 이게 누구의 과거다? 머스트의 과거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조동사가 메이의 과거는 마이트야, 뭐 캔의 과거는 쿠드야, 윌의 과거는 우드야, 다 있잖아. 근데 머스트의 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든 거지. 하츠. 이해됐어요? 하츠. 뜻이 뭐뭐 해야만 했다. 상수. 해야만 했었다. 뭐뭐 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만 했어요. For now에 한 시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식당이라 그렇게 긴 시간 기다려야만 했었다? 라는 점을 빼고는 음식은 굉장했어요. 됐죠? 들어봤죠? 자, 55쪽은 조금 전에 테스팅 했었던 거니까 굳이 하지 않을게요. 넘기세요. 자, 56쪽. 우리 감옥적으로 하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적 파트는요, 가주어 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같은 논리예요. 누구랑 동일하다? 써놓죠. 가주어 it과 동일한 논리예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진 주어라든가, 진 목적어라든가, 이게 진짜인 아이들, 얘네가 어차피 모일 거니까 명사 성분을 쓸 테니까요. 명사구나, 명사절을 사용하기 때문인 거죠. 자, 됐어요. 대신에 감옥적어, 가주어보다 어려운 이유는 감옥적어 몇 형식? 5형식이야, 무조건. 5형식을 쓰다 보니까 문장이 너무 긴 거지.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것 빼고는 상관이 없어, 얘들아. 자,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목적어, 이렇게 감옥적어 쓰는 동사류가 보통 이런 거야, 라고 써있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 5형식의 동사들, 5형식의 대표 동사를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make가 I make a pizza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I make it delicious.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맛있게 만들었다. 라는 식의 5형식이 팍팍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여기 find도 설마 찾다? 내가 지도를 찾았어.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야? 내가 그 지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찾았어. 즉, 알게 되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지. 깨닫다야, 이거. 알게 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문으로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진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죠. 형광펜으로 넣어놓을게요. 감옥적어에다 체크하시고, 진목적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투부는요, 그냥 투부가 아니야. 지금 설명이 반쪽 자리 설명인 거야, 얘들아. 이 투부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하자고요? 뭐뭐라는 것이라고 찍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목적어 이 부분도 얘들아 해석이 조금 이상해. 반쪽짜리야 이거. 대절이 잡혔는데 얘는 그냥 대절이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사용한 거니까 얘도 해석이 뭐뭐하는 것이라고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왜냐면 대시 많잖아. 막 관계 대명사도 있고. 그치? 자, 감옥적어 it. 아래와 같은 관용 표현에서도 나와. 한국말로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암기사항인 거야, 얘들아. 이거 수거다.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냥 센스있게 밑줄 한 번만 넣어주고 갈게요. Make it a rule to. 뭐뭐 하는 걸 규칙으로 만들다. 맞는 말이죠. Take it granted that. 이세 표시, 대세 표시죠. 뭐뭐를 당연시하다. 사실 얘는 중요해야 되잖아. 뒤에 건 중요해. 이건 인정.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얘들아, 원래 grant가 뜻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grant. 뜻은 쉬워. grant가 수여하다, 주다란 뜻이에요. 자, 이게 해석을 해보면,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다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당연시하는 거야. 그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아래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봐요. Education makes it possible. 교육이 만들어요. 그것을 이러면 안 되지. 가짜니까 해석이 안 들어오지. 가능하게 만들어요. 주어 동사에다가 가짜에다가 오시 들어왔죠. 몇 형식이다? 오 형식이다. 교육이 뭘 가능하게 한다고? 뭐뭐를? 을를? 안 들어왔지. 을를이 이거지. 이렇게 해서 얘가 진목 잡힌 거죠. To defeat all barriers. 모든 장벽을 없애는 것을 이라고 써 있는 건데, 얘를 뭐뭐 하는 것 해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잡힌 거다. 맞는 소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휘 참고에서 하나만 쓸 텐데요. 참고. 저거 defeat 있잖아, 얘들아. 혹시 defeat의 뜻을 아는 사람 있을까? 사실 부수단은 아니고 뭐라고 많이 쓰지? 아는 거 있을까? defeat? 오, 물리치다, 이제 이런 거지. 이거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얘들아. defeat. 어떤 거 같아요? 뒤에 지금 명사 써 있잖아, 얘들아. 그치? 이해돼? 이거 타동사야, 대표적인. 뜻을 뭐라고 외우시냐면, 패배시키다. 그러면 내가 예문 하나 써볼게. 너희도 간단한 거니까 써보세요. 써보세요. My team was defeated. 이것 좀 하나만 써줄래요? My team was defeated. 이거 하나만 써보세요. 그리고 쌤한테 알려줘. 여기다가 뜻한 번만 써봐. 이게 참골 때린다. My team was defeated. 그러면 내 팀이 이겼어, 졌어? 그게 한국 말장난이지, 이거. 왜 이게 나 궁금하다. 누가 국어를 잘할까? 자, 나의 팀이 was defeated? 이게 수동태인 거 보였던 거 맞죠? 내 팀은 얘들아 졌어, 이겼어, 그러니까. 진 거야, 진 거야. 패배 당했다니까 난 지게 된 거야. 나의 팀이 졌다라는 말. 우리 이기다 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we lose라고도 하겠지만, our team was defeated라고도 많이 쓴단 말이야. 이건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야 되는 건데, 특히 듣기 할 때, was defeated 하면 순간 멘붕 온다고. 이겼어? 졌어? 패배시켰어? 패배 당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was가 잘안 들리니까 듣기 할 때는. 알겠어? 꼭 챙기시고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틀려오는 유형이야, 저거. 그 다음에 the research 잠깐 볼게요. 자, the research made evident. 여기 evident가 나왔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랑 되게 유사해야 되는데, 얘들아, 어떤 단어랑 유사하세요? evidence, 알죠? evidence 하면 이게 증거잖아요, 증거. 이건 evident, unt로 끝나면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는 증거가 될 만큼 분명한이란 뜻이야. 목적어에 오시 잡으시고, 가짜는 해석 안 하고, 진짜 해석하러 가봅시다. 이렇게요. 진짜의 해석을, 뭐, 형광펜으로 넣으셔도 돼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 아이, 보자마자 느낌이 탁 꽂혀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감옥적어, 진목적어 배웠으니까, 이 뎃을 보고, 적어도, 뭐, 지시대명사다, 지시형용사다, 혹은 관계사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뭐다? 명접이다. 왜냐면, 명사절이 필요하니까. 얘는 목적어 자리. 이렇게 딱딱딱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야. 명접하니까 어때? 완벽. 꺽쇠는 완벽. 그지?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완벽. 이렇게 보는 거야. 이 형식으로 지금 완벽하게 잡혀야만 해. 무조건. 해석해볼까요? 좋은 수면은 핵심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뭐해? To good health. 여기서 to는 전치사죠, 얘들아. to 더하기 혁명, 명사인 거야, 이거, 그지? 그냥, 좋은 건강의 핵심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잡혀야만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자, 이게 좀더 풀어봐야 도움이 되죠. 우리 아래에 나와 있는 거 풀어볼 건데요. 209에서 212번, 네 문장 지금서부터 시간 드릴게요. 풀어주세요. 푸실 때, 해석 좀 넣어주세요. 특히 210번은 해석이 궁금합니다. 해석 넣어주세요. 210번은 꼭 잊지 마시고. 211 이런 거풀 때도 구조분석 당연히 써봐야 되겠죠.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연습하세요. 209번에서부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죠. 우리 채연이부터 해석해보시면요. Make it a rule too. 요게 수거 부분에 잡혀있던 거죠. 얘들아 같이 잡으세요. Make it a rule. 하고 투부정사 잡힌 게 요게 다목적어고 이쪽이 집목적어로 축 들어온 거다라는 걸 표시 일단 해보면 되는 거예요. 뭐를 규칙으로 했대? For each day's work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에 each day's니까 각각의 하루죠. 각각의 하루의 일 에 대한 계획 세우기 뭐뭐 하기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 용법이죠.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 세우기를 이게 뜻이 뭐였더라? 규칙으로 세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210번이요. I take it for granted. 요것도 똑같이 표시해보시면, 여기가 감옥적어.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잡은 다음에, 대절이고, 얘가 진목적어구나. 그럼 내가 뭘 당연시했다? 요건 해석이 안 들어오죠. 가짜니까. 그러면, opportunities don't always last. 애들아, 여기 last의 뜻이 중요하겠지. 뜻이 뭐다? last가 여기 동사로 나왔네? 일형식 동사예요. 오늘 이참에 바로 외워봅시다.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항상 지속하지 않는다 하면 문장이고 는 것을 나는 take it for granted 뭐 했다고요? 당연히 여긴다. 당연시하다. 당연히 여기다. 라는 뜻인 거죠. 자, 되셨으면. 자, government, 정부죠. 정부가, are finding it hard to look after. 투부정사가 탁 보이시죠? 여기가 진짜네? 그럼 여기는 가짜네? 라고 된 거죠. 됐어요. 감옥적어 자리에 입밖에 안 돼요. That 이런 건안 돼요. 자, look after the increasing number of old people. look after의 뜻을 아셔야 되잖아요. 요게 돌보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take care of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수죠. 증가하는 수. 누구의? old people. 나이든 사람들의 증가하는 수를 돌보는 게 hard, 어렵다고 정부는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마치 consider처럼 생각이 해석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212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말이죠. 쏘죠. 보조 비타민을 제공함으로써, 뭐뭐함으로써 느낌 와요? 뭐뭐함으로써가 by 더하기 동명사의 느낌으로 아마 쓸 거예요. by 더하기 동명사 공식이 뭐뭐함으로써. 유아들을 보호하는 것, 을이 목적어인 거죠. 여기가 목적어 자리일 거고. 중요하다. 뭐뭐하는 것이, 자, 느낌을 보세요. 요렇게 잡아서 이것이 중요하다죠. 얘가 목적어면 얘는 목적격 보어인 거죠. 얘는 동사겠고.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사쌤들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consider 잡혀야 되겠네요. consider. 얘들아, 목적 어때? 우리 한국말로 봐도 지칠 만큼 길어. 그치? 이, 가짜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 쓴다고? 오형식의 어순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니까 얘 먼저 내려야 되겠지. important.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목적어 기인하에 뒤로 뽑았던 거쓸 차례인 거죠. 7. 보호하다, safeguard. safeguard. 유아들, infant. 그럼 유아들을 보호하기라고 다 들어왔죠. 근데 보조 비타민을 제공함으로써 이 부분 쓰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써보면 되겠죠. by, 뭐뭐 함으로써, 제공하다. give가 들어왔죠. giving. 줌으로써, 뭐를? supplementary vitamins. 요게 보조 비타민이죠. 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까지는 마무리 됐고요. 우리 연습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